저희 아파트. 아 여기 오. 살아요? 어머 오랜만이시다. 어, 엄마 미인이시네. 야 은유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은유라 은유라 일어나자. 은유라 은유라 학교 가야지. 어 리얼하다. 너무 리얼하다. 어머 어머머머 많이 컸어. 어머나. 안녕하세요. 14살 하노이에서 살고 있는 7학년 염은율입니다. 컸다. 진짜 많이 컸다. 어머, 진짜 많이 컸다. 아 얼굴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옛날로 그대로 있네. 어 키만 컸지. 그러니까 길이만 길어졌어요. 길이만. 머리 저 까치지. 저 머리 어떻게 해? 아. 아우 아침이 잘 안 먹히나 보다. 이것도 좀 먹었어. 나 먹었어. 아니 밥도 스팸 모이만큼 먹인 것 같아. 한 숟가락 먹었어? 뭐야? 내가 또 가? 학교 가고? 8시에 스쿨버스 타야 되는데. 어. 진짜 이럴 때 이제 엄마만 조급해지지 이제 또. 맞아. 그러면 이제 우아하게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커져요. 뭐야 어? 물만 묻혀? 머리를 안 감고? 남자들은 저래요. 원래 물만 묻혀갖고 이렇게. 아, 차라리 묻히지 말던가. 잠깐 챙기고. 아, 왜 그래? 가정통신 좀 해. 있어. 왜 자꾸 그 아침에 주는 거야? 뭐. 저녁에 주면 안 돼, 이런 거지? 이걸 전날 줬어야 되는데. 근데 체크할 건 많은데 학교는 늦었지. 지금 엄마 마음이 아닐 텐데. 지금 그럼 한참 사춘기일 것 같은데? 조금씩 방문을 닫고 있고. 아, 벌써? 시작됐네. 어, 방문을 닫고 있고. 근데 네. 또 까불 땐 까불다가 갑자기 또 돌아가고. 어. 정식 사춘기는 아니고 한 3.5춘기나 한 그 사이. 재미나. 얼굴 밝은 거 봐요. 뭐야, 너 밝아졌는데요, 얘가? 잘. 육각형 재민이. 하자마자 표정이 바뀌네, 얘가. 야, 진짜 밝다. 예, 여기가 하노이에 있는 한인국제학교예요. 아이템 카드 제외한다. 설명 좀 해주세요. 76을 내. 그리고 우리 카드를 바꿔서 이걸 받아. 그리고 마이너스 76 한 장 카드 해가지고 4개 잘하면 이긴다는 거지. 맞지? 와. 되게 놀라셨네. 아니 또 발가 생동감이 있네요. 아, 눈이 초롱초롱한데 집에만 오면 동태 눈으로 변하는데. 아니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잘하고 있잖아. 그러네. 리더 배신감 느껴서 그래요. 아우, 아우 소미야. 은유라 왔어? 어. 유라 봐, 은유라. 왜? 널 위해서 준비했어. 뭔데? 은유라 오늘 학원 몇 시에 가? 6시. 5시엔 밥을 먹어야겠네.
아, 저놈의 게임 정말. 야. 가정통신문은 엄마 줄 거 없어? 없어. 저기 학교 숙제는 있어? 어. 그럼 너 갔다 와서 너무 늦어서 학교 숙제 못할 텐데 지금 해야 되지 않아? 안 가져왔어. 학교 숙제를 안 갖고 왔다고? 어, 수학책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럼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어차피 수요일까지니까 월요일날 가져오면 돼. 길게 안 하더라고요. 네, 짧게 해요. 짧게 하고 뭐 여, 많이 물어보는 거 싫어하고 어느 때는 진짜 내가 아들이 하나 더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쟤를 믿고서 내가 진짜 평생을 살아갔어야 됐어 이럴 정도로 막 진짜 서운한 적도 있었어요. 예. 엄마하고 하루에 몇 마디 하는 것 같아? 어, 하루에요? 열 마디, 열한 마디? 막 두세 번 계속되면 대답 많이 안 해요. 어, 예를 들면 그냥 계속 대답하는 거, 제가 뭐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은유라 너 물 마셨어? 하면 제가 어 했는데 은유라 물 마셨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책상에 앉는 거예요? 정말요? 아, 아, 이 책상을 저리로 가, 의자를 저리로 갖고 간 거예요? 컴퓨터 앞으로? 와, 멋있다. 멋있다. 누가 보면 프로 게이머인지 알겠네, 아주. 뭐야. 어떡해. 방에서 진짜 나오질 않네. 엄마랑 대화가 진짜 많이 없네요. 은유라, 은유라. 어? 너무 게임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나 지금 컴퓨터 켰어. 시험도 보지 않아? 미리미리 해야 돼, 중학교 때는. 아직 그것도 안 나왔어, 시험 범위. 가정통신문 진짜 없지? 어. 저는 문유리가 약간의 사춘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게 주위에서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그게 한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문유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주위에서부터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예. 왜 나한테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듯이 해봐. 애가 말을 얼마나 잘 듣나. 너 뭐 탁탁탁 아침에 또 게임해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추웠어. 어, 나왔으니까 8인 스쿼드 한다고 하지. 재민, 너 디스코드 들어와. 뭔가 어두운 기운이 오고 있는데 지금 문율 입장에서. 네, 하고 왔어. 별일 없었어? 문유라! 문유라! 어. 아빠 왔다, 잠마. 아빠 무서워하긴 하네. 아빠 무서워하는구나. 아빠 무서워하구나. 아빠 왔어? 어. 은우는? 은우 아파서 병원에 있어. 어디 아파? 그건 잘 모르겠어, 열나. 그 엄마는 지금 은우랑 병원 갔어? 어. 잘 있었어? 어. 아이고. 아빠가 우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아빠가 나와주고 놀랬어요. 게임 많이 하면 아빠가 화를 내요. 제가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컴퓨터가 켜있더라고요. 근데 보자마자 또 너 또 게임했어? 그러면은 오랜만에 보는데 더 날 싫어하잖아요. 모른 척하고 넘어왔구나. 아빠 안 반가워? 반갑지. 반가워? 어.
별로 안 지금. 뭔 소리야.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아, 아빠 보고 싶다니까 왜 이렇게 안 보고 싶다고 해. 아니 좀 약간 반응이 왜 왔지? 뭐 이런 반응이라고 그래. 아니 아빠 갑자기 와가지고 깜짝 놀랬지. 아빠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깜짝 놀랬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놀란 거야? 아니면 좀 기쁜 거야? 뭐 왜 왔지? 이런 거야? 놀래고 기쁘고 왜 왔지? 왜 왔지 하면서 속상하지. 뭐야? 약간 안절부절이야 지금. 야, 이렇게 너 약간 정서 불안이 있는 거 마음은 같다.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야, 게임에. 다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내가 너무 오늘은 집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성이 넘쳐나온 거 아니야. 그래, 오늘 아빠 왔잖아 근데. 어. 그러니까 아빠 왔으니까 이제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방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저 상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초조해. 아빠랑 어렸을 때 같이 일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워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제는 아빠 언제 가? 하면서 그래. 지금 경원 오빠 표정이 지금 점점 정말 너무 힘든 게 애들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어요.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진짜요? 아침 비행기 타고 갔다가 잠깐 반나절 보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온 적도 있어요. 너 그리고 야 너 아빠가 너 카톡 하면은 왜 이렇게 안 봐? 봤어 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어. 아빠가 보낸 사진들 다. 아들 보고 싶다. 그리고 너 답장 뭐라 그랬어? 놔두고. 뭘 놔두라 그래? 그랬지. 아빠 사랑해. 애들은 한 마디. 저렇게 보고 싶고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러면은 아빠 오면은 이제 막 반가워가지고 뽀뽀도 하고. 반가우면 뽀뽀 해야지 아빠랑. 아 지금 다 컸잖아. 뽀뽀를 안 해도 서로 반갑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다 컸는데. 저기 확인 겸 보상 겸. 그래. 예.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어? 아니. 그럼 좀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해주면 안 돼? 너 선물도 사왔는데? 진짜? 그래. 뭔데? 그거 너가 사달라는 거. 뭐? 영어 사전. 나 이미 영어 사전 있는데. 아 너가 이렇게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닐 거 사달라며 영어 사전. 그거 사왔어 아빠가. 안 기뻐? 안 기뻐? 응 기쁘지. 기뻐. 진짜 기뻐? 응 기쁘지 당연히. 아니. 야 너 진짜 안 반갑니? 아니 반갑다니까. 아니 내가 옛날 때처럼 막 앞에서 재롱 떨 수도 없잖아 지금. 왜 못 떨어? 아니 지금 다 컸는데. 야 너가 뭘 다 크니? 아니 야. 다섯 살 때처럼 지금 재롱 떨 상황이 아니잖아. 참나. 야 너 왜 다 컸는데 너 지금도 엄마가 목욕시켜주지? 아 뭔 소리야. 와. 너 솔직히 완전 옛날 일을 얘기를 하네. 엄마가 너 목욕 안 시켜줘? 응 그냥 엄마 칫솔 했다 치약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하지. 야 그거 봐. 너 엄마가 지금도 칫솔에 치약 짜주면은 그게 중일이야? 야 뭐 이렇게 이 한 번 닦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어려운 거지. 무슨 얘기야 그게? 사는 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사는 게?